여기는 예당 출렁다리 저수지에 있는 예당호 DH 펜션입니다. 여기 지인분께서 여기를 얼마 전에 오픈하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오늘 여기 리조트 여행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바로 마주보고 있는 DH 펜션입니다. 이 셰프가 얼마 전에 여기 오픈한 지인분께서 오픈했는데 셰프가 와서 사진으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도 보여드리고 이게 본 건물이고요.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 건물 옆에 주변입니다. 이렇게 돌 속으로 되어 있고요. 차가 물을 나한테 쏘네. 지금 완성되지 않은 지금 아직 공사 중인데요. 일부에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조트 안에 들어와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은 했는데 이거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주변이 좀 어수선해요. 공사도 하고 나름대로 나무 멋있는 거 많이 심어놨죠. 이게 이제 한여름 되면 이제 이게 분수대인데요. 한여름 되면 분수대도 가동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변에 리조트 안에 주변을 이 셰프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 완공된 건 아닙니다. 네, 오픈은 하였지만 완공은 안 됐어요. 자, 아는 지인이 여기에 이걸 시작을 해갖고 4차 구경을 왔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지금 2층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2층으로 올라와서 주변을 셰프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철로 만든 거는 지금도 캠핑장이라는데 여기서 지금 캠핑장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소리 나죠?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미리 구경을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완성되면은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변에 공사를 해가지고 소음도 나고 좀 어수선한데 셰프가 화면으로 잠깐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오르막길도 슴찮아. 여기도 완공된 게 아니네요. 지금 호수도 많이 어수선하게 호수도 지금 되어 있고 여기도 나중에 이제 분수대가 될 겁니다. 분수대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호스만 연결해 놨고요. 주변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행들이에요. 일행 오늘 같이 답사온 일행입니다. 그리고 멀리 바로 바라보이는 이게 예당호입니다. 예당호
네, 바로 정면에서 리조트에서 보이는 예당호입니다. 좀 이따가 또 예당호 출렁다리 또 한번 갈 겁니다. 일단 여기서 리조트에서 바라보는 3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예당호 멋있나요?